이렇게까지 낮은 거는 처음 들었어요. 제가 사실은 체육교육과를 졸업을 해서 이제 제 친구들이 다 선생님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선생님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아요. 근데 그 친구들한테 들어보면 확실히 애들이 없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들조차 뽑는 인원도 점점 적어지고 동네에 있는 초등학교들만 봐도 학생 수들이 뭐 눈에 보일 정도로도 좀 많이 줄었던 것 같더라고요. 초등학교가 연달아서 폐업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걸 찾아보면서 출산율이 낮아졌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. 저희 어머니가 교사신데 항상 신입생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드는 게 저희 때는 30명이 기본이었는데 지금은 20명 그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. 아이에 대한 생각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. 보통 이제 여자분들을 출산을 하고 나면 회사 생활을 잘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저도 일에 대한 인정욕구가 되게 강한 편인데 그 빈 시간을 만드는 것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아직은 조금 있어서인지 몰라도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. 네. 아, 근데 결혼을 한다면 그래도 가정을 이루는 거라서 뭐 아이를 가질 생각은 있습니다. 사실 요즘 경제 상황을 생각하면은 한 명도 버겁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뭔가 아이의 정서를 생각했을 때는 혼자보다는 그러니까 둘이 낫지 않겠나. 근데 아무래도 뭐 경제적인 상황이 두 명을 키우기엔 너무 쉽지 않을 거라서 좀 고민이 되는 부분 같습니다. 저는 제가 외동이어서 두 명 이상은 낳고 싶긴 한데 그것도 제 경제 사정도 있을 거고 배우자 의견도 들어봐야 될 거니까. 저는 아이를 많이 갖고 싶은데 네, 이거는 현실이랑은 좀 별개로 제가 갖고 싶은 거라서 근데 제 주변 친구들은 결혼을 아예 생각 안 하는 친구들이 많고 하더라도 아이는 별로 희망을 안 하려고 뭐 맞벌이를 하다 보면은 아이를 키울 여력도 안 되고 아이들을 키우는데 돈도 또 많이 드니까 저는 최소 두 명 저도 형제가 있고 하니까 일단 두 명 이상 있어야 그래도 서로 커서 서로 협력을 할 수가 있고 혼자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외롭다는 얘기 많이 하니까 다만 이제 제가 낳는 게 아니고 여자가 낳는 입장이고 여자가 많은 손해를 봐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출산이 해결이 되려면 일단 고용 안정화가 좀 돼야 이 회사 내에서 내가 안정적으로 수입을 벌고 그리고 만약에 출산을 하고 나서도 이 육아와 일이 병행이 된다라는 게 좀 사회적으로 확실히 많이 예시도 나오고 긍정적인 효과가 좀 많이 밝혀지면 그때는 아이를 안 낳고 싶어하는 저조차도 이 정도면은 애를 낳아서 같이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? 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일단은 가장 큰 문제는 경력 단절이 가장 클 것 같고 여성분들도 충분히 일을 하고 싶어 할 텐데 아이를 낳고 휴직을 하고 복직을 한다는 게 이제 불안정하니까 일단 서울 집중 현상부터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. 동물도 둥지가 있어요. 자식을 낳는데 집값도 너무 비싸고 부산에 제가 학교를 다니는데 공연학 같은 거 하나만 볼라 해도 부산도 안 해가지고 서울까지 기차 끊어서 올라와야 되니까 너무 불편했어요. 부산하고 서울 인프라 차이가 이렇게 큰데 지방에 있으면 솔직히 저라도 인프라 차이 때문에 아이를 못 낳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. 결혼에 대해서 너무 좀 안 좋은 얘기만 많이 하지 않나. 뭐 결혼하면 몇 억을 넣어야 되고 뭐 애기를 낳으면 몇 억을 써야 되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먼저 겁을 먹고 시작을 안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. 정부 지원 정책보다는 일단은 와닿아야 되는 건 서로 간에 뭐 결혼을 하고 싶다는 마음도 생겨야 될 거고 그리고 결혼이 그렇게 리스크가 되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것도 좀 인식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죠.